저희 회사의 저는 나눠주소에 노벨 물리학상, 의학상, 화학상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고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눔 혁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입니다. 이게 경의선 숲길인데 2019년도 6월 18일 날 서울시에서 노벨빌로 이렇게 명명식을 했습니다. 노벨빌 명명식을.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은 어떤 기술이기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이제 간단하게 나온 내용인데요. 노벨 물리학상은 어떤 분야를 하면요. 글로 읽어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시구나. 이게 우리가 입자가 작게 못하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작게 하다 보면 그 이상 작게 하면 굴이나 금이나 은은 경질이 아니고 연질입니다. 소재가 열하기 때문에 물렁물렁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미로처럼 오히려 더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포스코 정종장 회장께서 제 여사의 이제 일본산 굴이 이거 큰 입자를 나눔입자로 한번 만들어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굴이가 그대로 굴이 칸다 그대로 잡아버립니다. 담배형이 입자보다 더 미세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또 자색 고구마 아시죠? 자색 고구마, 빨간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인데 이걸 만약에 미국의 나사나 미국 일본의 소재방구에서 갖다가 자색 고구마를 갖다 주면서 이걸 나노 입자로 만들어 봐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 알코올이나 염산이라든지 유기용의 고구마를 넣어서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녹여서 나노 입자를 만듭니다. 전 세계가. 그런데 저희 회사는 물질에 있는 그대로 나눔자를 만들면서 이 칼라 굉장히 이쁘죠. 자색 고구마 칼라가. 저희들은 색깔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맛도 하나도 손상을 안 입고 향도 그대로고 영양소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고스란히 원하는 나눔자로 딱딱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저희 애플자 찾는 나눔소는 세계 최초다. 그리고 세계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나노 기술을 세계 재패한 기업입니다. 또 모방이 불가능하다. 세계 재패했는데 1년, 2년, 5년 후에 미국이나 일본에 추월 당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골반이 부서지면 10명 중에 9명이 1년 안에 사망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 골반이 약해진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20대, 20대고요. 근데 이런 엄청 악성으로 된 이런 뼈들이 다시 이렇게 완전히 정상적으로 SCI 국제공부가 나옵니다. 진짜 키워 강아지가 2층을 못 올라가는 게 늙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엄마가 이제 칼슘을, 우리 칼슘을 먹다가 그 카페스치 이렇게 깔아주고 이걸 칼슘 깔아주고 밤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줬더니 두 달 동안 강아지가 2층을 작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 세계 없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이 제품만 저희 전세계 시장 2천 조원 시장 당뇨, 암, 고혈압, 치매 이쪽에 다 칼슘이 주요 원인이에요. 그들이 엄청나게 25년 전에 나노에 대한 것도 잘 모르던 시대인데 나노에 대한 것은 앞으로 21세기가 다가오면 나노가 4차 산업의 혁명으로 일어날 것을 내다보고 거기다 투자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게 된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나노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21세기 경제와 과학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 수십 년 동안 나노기술 개발을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해왔는데 저희 회사도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해가지고 현 시점에서 저희가 무려 선진국보다 30년 정도 앞서가는 그런 기술 격차를 가지고 나노기술을 개발했는데 이제 저희가 가진 나노기술로 이제 우리 인류의 수군까지 했던 질병 퇴치, 에너지 문제라든지 또는 식량 문제, 기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줘서 저희가 이제 전 세계 널리 알렸는데 가장 지름길이 바로 노벨상이라고 보고 저희들 노벨 물리학상, 의학상, 화학상 이 세 가지 부분에 종합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기술로 평가를 받는 나노분쇄 공정 기술을 가진 우리 에이펙셀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서 전 산업에 응용이 됨으로 인해서 세계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국을 통한 세계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에이펙셀의 우수한 기술이 진출이 돼서 그 나라들과 협력을 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요즘 한일 갈등이 붙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정말 내가 노하우를 발휘한다면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 라디오 방송 꿈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에 바로 이 에이펙셀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당연히 국민추진위원단이 발족이 돼서 정말 한국 최초로 노벨 과학상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